어제 드디어 오픈, 8월부터 기다려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자, 2분 집중 명상의 테마를 오늘 잡은 거는 감정의 극과 극인데요. 이게 그 장자,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죠. 이게 조금, 네,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가지고, 준비는 오래전에 했는데, 미루고 또 미뤘어요. 한번 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극과 극을 향하게 된다. 중간이 어렵다. 마음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은, 그리고 불가능한 일은 중간에 머무는 일이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움직여가는 건 쉽다. 언제나 하나의 극단에서 반대편 극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명상에 들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성은 한 극에서 반대편 극으로 움직여 간다. 따라서 마음은 불균형에 의존한다. 균형을 이루면 생각도 사라진다. 생각은 병과 같은 것이다. 생각은 질병인 것이다. 그대가 불균형일 때 생각이 그곳에 있다. 균형을 이룰 때 그곳에 생각은 없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기가 쉽다. 이것은 얼핏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음식을 탐하는 사람만이 금식을 행할 수 있고 금식을 행하는 것은 곧 반대편에서 음식을 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탐식을 했었는가? 이제 그대는 배가 고프도록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그 반대편 극에서 음식을 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에 탐닉하는 사람은 쉽게 금욕주의자가 될수 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은 올바른 양의 식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가운데 머물기가 어렵다. 왜 한가운데 머무는 것이 어려운가? 그것은 마음이 곧 시계추 같기 때문이다. 과식을 하는 것은 곧 금식을 하기 위해 반동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성에 대한 탐닉을 할 때만 브라마짜리아, 곧 성을 초월하는 존재가 마음을 끌어갈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이 움직인 마음에 있어서 이첫 번째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반동력이 거기에 있다. 따라서 친구만이 곧 적이 될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말다툼을 할수 있다. 친밀한 사람만이 적대적인 관계가 될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맞죠? 예,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금식을 할수 있는 사람은 과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 성에 대해서 오로지 탐닉하는 사람만이 금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만이 적도 될수 있다. 예를 들면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금식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성에 대해서 탐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죠. 근데 이거는 문화적인 흐름에서도 똑같아서요. 청교도주의가 이렇게 급상승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완전히 시대 문화를 덮을 때 바로 그 다음에는 르네상스 같은 문화가 꽃피는 시대가 오고 문화가 완전히 꽃피어서 그것이 풍성해지면 다시 또 청교도 같은 시대로 간다거나 이게 양극단으로 흐르는 게 문화의 흐름인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만이 적이 될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미워할 수 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 썸원을 내가 누군가를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이유 없이 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뭔가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적처럼 돌려서기가 정말 쉬워요. 애정이 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안 보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예가 많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뭐 가족 간의 살해의 그뭐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 폐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들은 사실은 가족 간에 일어나지 그냥 지나가는 묻지마에서는 뭐그 정도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와우 막 이럴 때까지는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제외된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아, 나 이게 좋아. 난 싫어. 아, 나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이렇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이래라는 어떤 판단이 일어나면 이미 내 마음은 양극단을 향하고 있다. 이미 중간은 잃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명상이 어렵다고 봐요. 좋고 나쁘고 싫고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있는 상황에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울컥울컥 올라오게 되고요. 그게 무의식 상태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해마에 이렇게 묻어져서 기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불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싫다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라는 게 올라왔다면 이미 나는 중도의 마음,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향하는 마음의 상태를 중도의 마음을 잃고 극과 극으로 향하는 마음의 상태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2분 집중.